아, 오늘은 매실 수확입니다. 저희 매실나무가 큰 게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약을 안 치기 때문에 매실이 벌레가 항상 먼저 먹기 때문에 저희가 먹는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아, 요즘 계속 가물어가지고 더구나 더 싱싱하지가 않은데요. 오늘은 매실을 따다가 매년 저희가 매실청을 조금씩 담아서 먹는데 올해도 욕심내지 않고 되는 대로 수확하는 양만큼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 바구니 따서 세척을 해서 하루저녁 말렸습니다. 저는 설탕과 매실의 양을 1:1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발효창이라기보다는 그냥 설탕물에 가깝지만 그 매실 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리할 때나 물을 타먹을 때 좋습니다. 이것은 작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매실청이 한 병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새로 담그는 매실을 걸러기 전까지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이건 황매실로 담은 그 매실청인데 향이 청매실보다 기가 막힙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황매실로 한번 청을 담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